자, 올림푸스 2, 3강, 리딩 1번이다. 리딩 1번. 자, 이첫 번째 문장, 이걸 좀 시험 내기 좋을 것 같으니까 좀더 신경을 쓰면서 보도록 하자. 몇몇 우리들은 are better, 더 잘합니다. 비교급이지?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뭐에 있어서? recovering, 회복함에 있어서. 뭐로부터? less than favorable start니까 덜 우호적인 시작. 그러니까 덜 바람직한 어떤 시작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에 더 잘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conversation,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자, 몇몇은 이런 걸 잘한다는 거야. 처음에 좀 적극발이, 개급발이라도 이렇게 잘 해나가는데, 자, 여기서 뭐다? however이 들어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대립되는 얘기가 나오겠지? 뭐야? for many,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몇몇은 잘 회복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it can be difficult.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nearly는 거의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게 진주어다. reverse the first impression. 그첫 번째 인상을 바꾸는 것은. 자, 빈칸. 이런 거 빈칸으로도 참 나올 수가 있지. reverse first impression.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서 getting up on the right foot. 자, 오른발부터 시작하는 것은, 오른발로 시작하는 것은, 이 뜻은 말 그대로 좀 순조롭게 시작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Can make things so much easier. 여기서 things는 우리가 뭐 상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지. 상황. 상황들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유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부터? From the very start. 바로 시작하는 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첫 발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this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뭘 조심해야 되지? 우리 문장 넣기 조심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 First moment. 어떤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그첫 번째 순간, 바로 첫 번째 첫인상, 맥락이 딱 일치가 되지? 그 첫인상이 are critical.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y set the tone. 그들이 설정합니다. 그 분위기를. 자, 뭐에 대한 분위기? What comes later? 뒤에 오는 것에 대한 분위기를 자, 그들이 설정합니다. 자, 이거는 명사절이지. 융합명사절. 그래서 what 앞에는 명사 없고 뒤에는 빠지고. 알겠죠? 자, 그러면서 on top of that. 게다가. 자, 우리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뭐냐면 on top of that. 연결사다, 연결사. 그것 위에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게다가야. 열거할 때 쓰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거뭐 있어?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in addition. 다 체크를 해놓자. 자, 여기 however하고 on top of that. 이렇게 연결사 나오고 this 나오는 거 보니까 문장 넣기 또는 이제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빈칸 아주 다양하게 낼수 있는 문제다. They have a significant effect. 그들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여기서 they라는 거는 뭐니? 바로 first moment지. 자, 뭐 너와 그 사람에게 해놓고 이거는 관계사예요. 어떤 사람? 네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전치사 with 없으면 안 된다. 토크는 자동사거든. 그게 전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with whom. 물론 요 with는 뒤로 이렇게 놔둬도 아무 문제 없지. whom you are talking with. 이러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체크하고. 야, 또 이것도 문법도 참 좋네. 자, not only 나온다. not only. 자, 영어에서 not only가 나오면 부정어가 나오면 100% 좋지. 100% 좋지. 그지? 그래서 not only do you want to come across. come across는 인상을 주다지. 네가 어떤 최고로 가능한 어떤 그 견지에서 최고로 가능한 어떤 방식에서 인상을 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야? 어떤 방식이야? To be seen as professional. 바로 전문가로서 보여지는 그런 인상을 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좀 아니 계속 이어지네. 자, 뭐야? 전문가적이고 courteous, 예의 바르고 그리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 이거 XYZ다. XYZ. 것으로서 자, 보여지는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자, 뭐다?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동명사지. puts the other person. 그 다른 사람을 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하는 상대 지금 두 명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the other로 보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거 병렬이야. 아, 이거 병렬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ready is 준비시킵니다. 자, 명사 to 오형식 구조가 되는 거야. 뭘 준비시켜? 그녀가 to participate in 참가하도록 어디에 건설적이고 즐거운 대화에 참가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 이런 글이었는데, 뭐, 주제 찾기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뭐, 빈칸도 낼 수 있지만은, 어법도 좋고, 연결수도 좋고, 흐름, 순서, 모든 거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꼭 3-3강의 리딩 1번 꼭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